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오늘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녹색 식물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죠? 와, 이거는 겨울인데도 이렇게 저희는 깊은 산속 옹달샘에 이렇게 겨울에도 살아있는 너무나 싱싱한 물랭이라고도 하고 워터크레송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생으로도 많이 먹고요. 스프루나 또 샐러드에도 많이 먹고 나물로도 먹는데 생선 요리에도 쓰고 육류 요리에도 써요. 그리고 너무너무 상큼하고 다채로운 맛이 나요. 그리고 보통은 연못이나 시냇가에서 많이 자라는데 지금 한쪽으로는 죽고 있고 한쪽으로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흐르는 물에서는 살아있거든요. 물이 깨끗한 곳에서, 이거 뿌리 쪽이 보시죠?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다 뿌리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생으로 먹을 때는 그 머스타드 향이 나고 겨자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왜그 레디쉬 같은 거, 후추 향도 나고, 매운맛이 약간 나요. 근데 데치면 매운맛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요거를, 여러분, 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인데, 여기 보이시죠? 물이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와요. 산물이 마르지 않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보물처럼 생각하냐면, 보세요.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산에서. 산물이. 근데 물이 흘러가는 데에서는 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물이 안 흘러가는, 지금 제가 여기다 또 물을 흘러가는 데다 이렇게 또 번식시키려고, 네. 물을 흐르는 곳에다 이렇게 놔뒀거든요. 물이 흐르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이 또 내년에 요 옆에 죽은 것들을 다또 걷어내면 얘네들이 싹또 파랗게 또이 옹달샘을 메꾼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 제가 이렇게. 네,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아까 얼음 보셨죠? 근데 이게 해열, 해독, 이뇨, 소화, 또 특히 니코틴 해독. 여러분, 당뇨병에 좋고, 신경통에도 좋고, 통풍 예방에 좋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응? 그리고 이게 미나리처럼 마디마디에 새순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게, 연예인들이 옛날에 보면 그 비빔밥 할 때라든지 뭐냐, 위에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고를 때 올려서 쓰는 건데, 정말 요때 먹어도 저희는 요거 조금씩 따다가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는 다 죽었어요. 지금. 옆으로는 다 죽고,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요 남아있는 걸잘 살려야 돼요. 옆에는 지금 누렇게 다 죽었죠. 이건 왜냐면 얼어서 죽은 거예요. 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옆에서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거예요. 내년에 얘네가 지금 요 애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퍼져나가서 다시 한가득 또 물이 고이면 여름에 풍성하죠. 너무너무 이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요때는 아주 조금 크게 자라질 않기 때문에 조금씩 따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맑은 물에서 산에서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산물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좋거든요. 저는 또 이거를 또 걷어다가 그봄 되면은 다 갖다가 뿌려요. 개울가에다가. 그러면 얘가 흘러가다가 다시 살아나겠죠? 잘 견뎌내서 어딘가에 가서 정착해서 또 누군가는 또 물냉이를, 워터크레송을 맛있게 먹겠죠, 여러분. 나물로 드시면